네, 오늘은 이색적인 맛집을 왔어요. 해운대 해린단길 쪽에 있는 응응비엣, 네, 베트남 쌀국수인데요. 3시에 왔는데도 손님이 있더라고요. 아, 정말 이색적인 맛집인데요. 퍼보, 분보, 후에 뭐 퍼하이산, 반새우, 분짜 여러 가지 메뉴가 있습니다. 와, 이 전 메뉴 다 맛있다고 소문이 났더라고요. 저는 뭐 쌀국수, 뭐 해산물 쌀국수, 뭐 반새우 여러 가지 메뉴를 주문했는데요. 와, 베테랑 요리사가 만들어주는 맛집인 만큼 정말 맛있더라고요, 여러분들. 그리고 커피라든지 그 후식 메뉴도 있습니다. 따로 2차로 카페 갈 필요가 없어요. 와, 정말 여러분들, 네, 음식마다 너무 비주얼이 좋고 잘 나오기 때문에 연인들끼리 데이트 장소로 딱 적합한 곳입니다. 가게도 정말 이쁘더라고요, 여러분들. 꼭 한번 오셔가지고 연인들끼리 뭐 친구들끼리 오셔가지고 맛있는 거 드시고 좋은 추억 만들고 가시길 바랍니다. 이제 곧 성수기입니다. 여름이라서 한번쯤 가보시면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